1번부터 한강팬 3개 준비하고. 보면은 그거 기억나? 마케팅인데,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그 수요를 촉진시키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수요를 이동시키거나 심지어는 감소시키는 것을 무슨 마케팅이라고 했냐? 디마케팅. 기억나죠? 반마케팅이라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긴 하거든. 신스부터 세모가루죠. 우리가 알긴 하거든. 근데 뭐를 아냐면, 우리가 완전히 일리미네이트, 무슨 뜻이야? 그렇죠. 우리의 바이어시스, 편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은 제한할 필요가 있답니다. 해로운 영향력을. 어떠한 해로운 영향력이냐면 그것들이 오브젝티비티, 무엇이요? 객관성과 레셔널리티, 합리성. 우리의 결정과 판단의 합리성과 객관성의 영향을, 해로운 영향의 제한을 두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객관성과 합리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야? 편견. 그쵸, 편견. 바이어시스 지칭하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게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를 리밋,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제한. 보면은 2번 문장,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하거든? 왼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되냐? 가죠. 근데 사실은? 영어죠. 그쵸. 어웨어의 뭐기 때문에? 목적어이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닫으면 돼? 해석해보니까. 끝까지 닫으면 돼. 우리는 뭐를 아는 게 중요하냐면, 왜는 그러니까 의문사니까 언제라고 해석하면 된다. 언제 우리의 인지 편견 중에 하나가, 원이 주어져? 원 오브 복수명사니까. 그래서 동사 is. 하나가 활성화되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편견을 overcome, 뭐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되냐? 이거 니네 학교 수준에서 어휘 문제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은데? overcome이랑 limit에 이렇게 3번 영광 괜찮아라. 우리는 영향력을 알 필요가 있거든. 근데 어떠한 영향력이냐면은 편견이 갖는 영향력이죠. 미치는 영향력이죠. 우리의, 그쵸? 의사결정에. 의사결정 과정과 우리의 인생에. 지금 구조 파악 되냐, 제대로? 1번 문장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임팩트랑 대의 사이에. 대시나 위치죠. 이거 뭔데? 무슨 격? 목적. 그쵸? 그러면 이거 뒤에 목적 없어? 네. 어디에? 저기 have 뒤에 목적 없어. have 뒤에 목적 없죠. 그럼 우리 이거 익숙한 표현 알아? have impact on이죠. 되냐? 예. 그 다음에 또 이거랑 같은 구조가 3번 문장에 얘랑 똑같잖아. 여기 impact랑 더 bias에도 뭐가 생략된 거야? 대시나? 위치가 생략된 거고. 뒤에 목적어 어디에 없어? 해지. 뒤쪽에 없는 거 보이죠? 되냐? 네. 응.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적절한 D. 아까 D 마케팅이 반 마케팅이었죠. 반 편견 전략을, 그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의 컴백.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쵸. 바로 윗문장의 그 편견. 되냐? 그니까, it을 them으로 바꾸면 틀린 거다. 항상 대명사가 뭘 지칭하는지 잘 파악하고. 우리가 implemented, 전략을 실행한 후에 우리는 확인해야 된답니다. 다시 한번. if부터 무슨 과로? 네모죠. 이것도 뭐야? c에? 목적어다. 되냐? 그러니까 if를 뭐라고 해석해야 돼? 뭐뭐? 인지 아닌지를 해석해야 돼. 응?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되냐? We had hope to가 더 way수 시켜주는 거야.
도용?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이고 인폼드, 얘 중요한 형용사거든. 정보에 기반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랍니다. If, it, did가 함축하는 건 뭐야? 여기 희망했던 방식들. 5번 문장에 if it worked에서 if it worked는 뭐냐? it은 뭐야? 여기에서 앞에 문제 뭐지? 이렇게 D-B-R-A-N-G 술 마셨냐? 저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it이 뭐야? if it worked in the way 전략 아니에요? 그쵸, 전략이죠. 전략 처음부터 전략이라고 했네? 네, 외교하는 줄? 이슨 이 전략 되냐? 이시지칭하는 건 전략이야. 찬영이 잘 표시했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6번에 A에 if it did에서 it도 전략이죠. did가 함축하는 건 뭐야? worked죠.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돼? it was로 바꾸면 안 되는 거. did가 함축하는 거는 일반 동사인 worked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그 전략의 작동을 잘하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객관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관적인은 뭐야? 그쵸, subjective인 거. subjective. 만약에 그것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거나 혹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주제문 몇 번으로 고를래? 3번. 3번이랑? 그쵸, 우리는 영향력을 일단 알 필요가 있죠.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과 우리의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편견이라는 게. 그 다음에 그걸 인지한 다음에 뭐 해야 돼? 그쵸. 그런 다음에 적절한 반편견 전략을 선택해서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3번이랑 4번에 주제문 표시하시면 돼요. 했냐, 경민아? 3번이랑 4번. 했어? 야, 니 졸리면 일어나서 듣던지. 왜 안 졸리니? 근데 왜 이렇게. 네. 제가 들려요. 네. 3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8번 보면은, 시너지 효과라는 거 들어봤어? 네. 시너지 효과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3, 4 정도 돼야 되는 거다.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거든. 우리 시너지 효과인가요? 합시다. 그쵸? 뭐가 중요해?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 컴퓨터는 오직 carry out 하면 수행하다다. 그 instruction, 지시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쵸? 인간이 그들에게 주는 지시만을. 여기서 that도 뭘로 쓰인 거야? 관계대명.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뒤에 뭐가 없어? 목적. 어디에? 그쵸, 댐 뒤쪽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되냐? 컴퓨터들은 프로세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답니다. 정확하게 far, 뭐라고 해석하면 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만 그것들은 제한이 되죠. 많은 respect, 뭐라고 해석하면 돼?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렉이 동사다, 부족하다라는 상식이 부족하답니다. 여기서 데이는 뭘 지칭해, 둘 다? 그쵸, 컴퓨터스를 지칭하는 거다. 데이 두 개는 전부다. 하지만 컴바인 A with B다. A와 B를 결합시키다. 컴바이닝 동명사 주어죠. 그래서 동사에 이렇게 S 붙어있네. 이러한 기계의 강점들과 인간의 강점들을 조합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네. 시너지라는 건 발생을 한답니다. 언제 발생을 하냐면 그 결합된
자원이라는 게 결과를 생산해낼 때. 근데 어떤 결과인지 대시 아웃풋 수식해주죠. exceed 무슨 뜻이야? 그렇죠. 초과하는 결과죠. 합을. 그 결과의 합을. 같은 자원. 근데 어떠한 자원이냐면 employed가 뒤에서 앞으로 resources 수식해주는 거다. 개별적으로 사용된 같은 자원의 결과의 합을 초과하는 합을 만들어내야지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야. exceed 이 조심. 별표 단어. 별표. 그러니까 결국에 1 플러스 1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 그쵸, 3, 4 정도는 돼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인가다. 3, 4 뭔 말인지 되죠? 컴퓨터라는 건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을 하잖아. 근데 인간은 상대적으로 좀 어때? 슬로우리? 그쵸, 느리고 느리게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해? 실수도 하죠. 컴퓨터는 근데 뭐를 못해? 독립적인 결정 못하죠. 혹은 하지만 또 뭐도 못해. 단계를 만들어내지도 못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인간이 만들어주면 컴퓨터는 수행할 뿐이니까. 그쵸?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지 않는 한 인간에 의해서 unless랑 프로그램들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 이게 분사 구문이잖아. 네. 응. 컴퓨터 it. 그쵸? it 실증한 건 뭐야? 그쵸? 그 다음 그쵸. It is programmed to 이렇게 되는 거다. 되냐? 이게 문법적으로도 나올 수 있고 함축 문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더 유력할 것 같아요. 특히 이 unless라는 거 조심해라. 되냐? 네. 만약에 얘를 if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잡으면 하면 돼? if. 네. 그쵸. not이나 혹은 never programmed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인 거. 언레스가 뭐의 줄임이기 때문에 그래? if나 알죠? 심지어는 sophisticated 하면은 정교한, 얘도 엄청 중요한 형용사인데 정교한 artificial intelligence 얘를 줄여서 AI 그쵸? 심지어는 아주 정교한 인공지능을 갖고도 그러니까 8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야? 프로그래밍. 그쵸, 프로그래밍 머스트죠? 그러니까 전명 묻고 그 다음에 이 artificial intelligence를 부형 설명하죠. 그리고 그게 이거 기억나냐? enable a 투부정사? a가 투부정사 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되냐?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컴퓨터로 하여금 배우고 그런 다음에는 수행하는 걸 가능하게 하거든? 그것이 배운 것이.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게 뭐야? AI다? 되냐? 근데 초기의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컴퓨터도 배우고 그 AI보다는 컴퓨터라고 하는 게 낫긴 하겠는데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둘 다 단수니까. 여하튼 초기의 프로그램은 여하튼 컴퓨터도 배울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인간에 의해서 되어져야만 하죠. 지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되죠?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의 조합이라는 건 또 나오네. 우리가 배운 거 allow a to 부정사인데 여기 지금 수동태로 쓰인 거 보이죠? 인간과 컴퓨터의 조합이라는 게 뭐를 허용하냐면 인간의 생각의 결과를 translate 하면 원래 번역하다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변환하다. 변환되는 걸 가능하게 한답니다. 효율적인 과정으로 더 큰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엄청 많은데 인간의 생각이 제대로 들어가야지 그 과정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내용이거든. 주제문은 결국에 뭐야 이거 주제 제목 요즘 문제로 많이 나왔거든. 즉 뭐와 뭐를 결합하면 인간의 강점이죠. 그쵸? 인간의 강점과 뭐의 강점? 그쵸? 컴퓨터라고 할게요. 컴퓨터의 강점을 더하면 무슨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게 포인트고 인간의 강점이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냐? 인간의 강점이 나와? 안 나오는데요. 그나마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야? 프로그램을 만들. 그쵸. 프로그램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강점이네. 컴퓨터의 강점은. 인간보다 빠르고 예상보다 정확. 그쵸. 그러한 부분. 되죠? 네.
주제문은 그럼 몇 번으로 잡을까? 그쵸. 시너지와 강점이라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네. 컴퓨터랑 인간도 있고. 그래요? 어, 해봐. 네. 대절이 맞춰요. 어? 대절에서 그 동그라미 맞춰요. 어. 저는 안 맞출 수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끝에서 다치면 되는 거죠? 어디서 닫으면 될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닫으면 될 거 같아. 네. 됐어 그러면? 네. 설마 이게 나올 거 같진 않긴 한데 혹시 니네 학교 모르니까 이거 무슨 동사인지 알지? 그쵸? 수동태 불가 절대 수동태 불가 자동사다. 그러니까 자동사도 수동태로 쓰일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얘는 절대 못 써.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써져 있으면 무조건 답이야. Occurred. 그쵸? Is occurred 이렇게 써져 있으면 무조건 답이다 얘가. 알. 아, 이게 나오겠어요. 방송은 항상 너무 어이없는 데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3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9번. 39번 보면은 얘 토픽이 뭐야? 비언어죠? 신호. 이거 니네 영상 같이 보지 않았나? 그거 표정만으로 거짓말 하는지 아는 거. 아, 봤어요. 그 영상 할 때. 신기하다. 그쵸. 1번 문장의 주어는 뭔데? 주절의 주어는 뭐예요? 저기 교사구나. 그쵸. Ancestors죠. 수백, 수천 년의 수천 년 동안, 즉 수만 년 동안 헌터게더러.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 누구야? 네. 헌터게더러 몰라? 헌터 뭐야? 사냥하는 애들. 게더는? 얻는. 모으는 애들이죠? 채집. 그니까 수렵 채집. 수렵 채집인 사냥하고 과일 따먹고. 이렇게 얘랑 대조되는 게 누구야? 수렵 채집에 대조되는 인물이. 정착생활. 그쵸. 세틀러스, 농부들이죠? 뭐만 이제 되죠? 여하튼 수만 년 동안 우리의 수렵 채집 조상들이 생존할 수 있었답니다. 오직 by ing. 어떻게 함으로써만?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함으로써. 서로. 뭐를 통해서 쓰루? 그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 이거 너무 중요해. 대표 3개 맨날 나와 고3에. 이 비언어적 신호의 구체적인 사례가 몇 번에서 나오냐. 비언어적 신호, 비언어적 신호 하는데 이 비언어적 신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몇 번에 나와? 2번. 그쵸. 인간의 표정이 될 수도 있고. 5번에 구체적으로 뭐야? 제스처, 몸짓이나 톤 오브 보이스는? 목소리 톤. 그쵸, 목소리 톤, 어조 같은 거 있죠? 잘해라. 이런 거나. 잘한다, 잘해. 잘, 오, 잘한다. 이 어조, 뭔지 알죠? 혹은, facial facial expressions는? 표정이나 혹은 posture? 자세 같은 걸로. 되냐? 이런 게 비언어적 신호의 구체적인 사례라. 엄청 중요해요. 정말 너무 중요해. 너네 이런 걸로 빈칸 나오지 않을까? Nonverbal cues 이런 거? 그쵸? 이거 쪽 스펠링 똑바로 써라. 답지 확인하지 마. 점수 높으면. 그리고 아, 예. 2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야? 네. That is가 주절의 주어랑 동사죠. 왜? developed부터는 무슨 괄호로 묶어야 돼? 그쵸. 어디까지? 해석해보니까. 아니. time까지죠. 지금 분사 구문 한번 나왔는데 다시 한번 뭐가 나와? 전, 명이 다시 한번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주절의 주어가 that이 되는 거다. tha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over so much time, 너무나 오랫동안 발전이 된 거죠. 그쵸. 뭐 전에? 언어의 invention? 발명 전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how부터 네모가로다. 인간의 표정이라는 게 너무나 expressive, 표현적인, 표현적이 된 방식이랍니다. 그리고 제스처는 또 어떻게 됐어? So elaborate, 정교한. 그러니까 언어의 발명 전에 뭐가 너무 오랫동안 발전됐어? 비언어적 신호가. 그러니까 어때? 인간의 표정이 너무나 다채롭고 자세도 정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gestures so elaborate, 사실 end-d 쪽으로 뭐가 생략된 거냐? gestures
그쵸, became이 생략된 거다. 왜냐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년 전인가 문법 문제 답으로 출제됐던 것 같거든. 이 인명여고에서 이 developed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심하세요. 분사구문 맨 앞에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 이 developing으로 바꾸던지 이러면 틀린 거다. 얘를 복원시켜 볼까? 얘를 복원시키면 어떻게 되냐? 어? 그쵸, as로 볼까? 그 다음에 이시 지칭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문맥상 뭐가 발전됐겠어? 굳이 주절의 주어라서가 아니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주어는 생략이 되거든? 오랫동안 발전된 건 뭐야? 언어. 비언어적 신호적. 그러니까 뭘로 받아야 돼? 아, 데이. 왜? 저기 앞에 눈물의 큐스라는 거 있어. 그쵸, 큐스가 지금 복수인 거야. 원래 원형이 얘 CUE거든? 근데 S가 붙어서 데이. 그 다음에 시제를 뭘로 맞춰야 될까? 뭘로 쓰는 게 좀 적절할 거 아니야? 나 왠지 과거로 맞춰야 될 것 같거든? 과거에 발전이 돼. 그래서 was developed 정도가 몰라. 그쵸, were이죠. 되냐? 그러니까 as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워지고 day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워지고 were은 being 정도로 바꿔서 developed만 남은 거. 여하튼 우리는 지속적인 욕구를 갖고 있긴 하잖아. 너네 계속 뭐 하고 싶어? 우리의 느낌을 전달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러니까 and 오른쪽에 더 need랑 병렬되는 건 뭐야? 해석해보니까 그쵸, 디자이어죠. 그러니까 목적어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돼? 지속적인 욕구를 갖고 있고 또한 필요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우리의 느낌을 전달하고 싶거든, 다른 사람한테. 근데 또한 뭐 해야 돼? 그것들을 conceal? 숨겨야 돼. conceal? 응? 뭐를 위해서?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그러니까 화난다고 다 욕할 수는 없으니까는. 뭐만 이제 되죠? 이게 4번 문장이 엄청 중요한데 이거 내가 무슨 표시할 것 같아? 그쵸, 밑줄이죠. 이거 뭐야? 예? 이거 뭐야? 그쵸? with 분사구문이죠? with 분사구문이죠. 얘 기본 형태를 내가 뭐라고 배우라 했어? with her arms crossed. 얘를 기본 형태로 외우라고 했고 고3 때도 한 수업 한 번 할 때마다 한 두 번씩은 써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어디야? 크로스드. 이 목적격 보어 부분이거든. 얘가 목적어잖아. 얘가 목적격 보어고 이 부분이 항상 출제되고 이번 중간고사 인명여고가 아니라 5년 아 인명여고나 인명여고 지출이에요. 똑같았어 아주. 그러니까 얘도 여기가 배틀링이 출제되겠죠. 배틀하면 싸우는 거잖아. 근데 이러한 카운터를 하면은 충돌하는 거거든. 즉 상충하는 힘이다. 상충하는 힘이 싸우는 거죠. 싸우면서 위드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된다. 되냐 찬영아? 이러한 상충하는 힘이 우리의 내부에서 싸우죠. 이러한 상충하는 힘이 뭐야? 저 그 의사소통하려는 욕구와 숨기려는 욕구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전달하는 걸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부모님이랑 싸울 때 생각해봐. 말 대꾸 하고 싶지. 근데 말하면은 그릇이 날라올 것 같으니까 참죠.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표정 왜 그래? 표정까지도 감춰야 되는. 나도 모르게 표정에서 그게 드러나죠. 나도 모르게 방으로 들어갈 때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또 뭐야? 문 왜 이렇게 쾅 닫고 들어가면 바람이 불었다면서 막. 뭔 말인지 되죠? 방에서 싸우고 들어갈 때는 문이 바람에 붙여서 되게 다친다는. 부모님은 싸우니 근데?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여튼 난 개 많이 싸웠죠. 고집 개 세거든. 우리 아빠랑 나랑 똑같아서. 우리의 실제적인 느낌이라는 건 계속해서 우리가 뭐해? 새어나오다. 얘도 중요한 동사거든. 새어나온답니다. 어떠한 형태로? 제스처. 그쵸, 어조. 표정이나 포스처, 자세의 형태로. 이해되죠? 무슨 내용인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만 훈련받지 못했어. 이거 be trained to죠. 뭐 하도록 훈련받지 못했어? 주의를 기울이도록. 사람들의 비언어적 신호에. 니네 비언어적 신호 사람들 뭐 신경 쓰냐? 쓰죠. 써? 다행이네. Sheer habit, 순전한. 순전한 습관에 비해서 우리는 fixate 원하면 고정시키다 매달리다. 말에 고정하잖아 사실. 근데 어떠한 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쵸 매달리죠. 그쵸 순전히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서 뭐를 뭐에 대해서 생각해? 우리가 다음에 뭘 말할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잘 듣 말만 듣고 그냥 표정은 안 보고 말 들으면서 다음에 이 말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우리가 오직 작은 퍼센티지 부분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에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는 비언어적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쵸. 너무 오랫동안 비언어적 신호로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 능력치를 잃은 채 언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다. 뭔만 이제 되냐? 그러면 몇 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잡아야겠냐? 한 줄 정리할 때 한번 잘 해보세요. 난 5번이랑 8번을 같이 고르긴 했거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계속 세뇌하고 있는데 8번 우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두 가지 이유가 나오거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돕는지. 우리는 왜 도울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의 widely, 널리 held, 받아들여지는 받아들여지는 관점이 뭐냐면은 자기 이익이라는 게 언더라이스 하면은 무엇 무엇의 바탕이 되다. 자기 이익이라는 게 모든 인간 상호작용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랍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 즉 대절 두 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동격인 거다. 이렇게 동격인 거야. 즉 이게 동격의 대시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속적인 끊임없는 목표는 즉 보상은 뭐해? 맥시마이즈? 최대화. 맥시마이즈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돕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로 회계사들은 콜미베이비 알죠? 걔랑 똑같다 분명. 그것을 뭐라고 불러? 비용 이득 그죠. 비용 수익 분석이라고 부르고 철학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불러? 유틸리테리언이즘? 공리주의라고 부르고 사회,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사회교환 이론이라고 부른답니다. 여하튼 이게 뭔지는 잘 몰라도 여하튼 이득이 되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너가 외들부터 네모가라죠? 생각해보잖아. 뭐를 생각해? 헌혈. 그러니까 피를 기부하는 거니까 헌혈을 할지 말지를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왜이는 동사야. 1번 뜻으로는 원래 무게를 재다거든. 즉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를 측정하겠어 헌혈하기 전에. 비용 측정해보자. 비용이라는 거는 너네한테 빠져나가는 그러한 측면이죠.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헌혈 해봤어? 고민 중이야? 뭐가 많이 들어 헌혈하면. 시간도 들고 또 어때 헌혈하면서 디스컴포트 좀 불편하죠. 그 다음에 앵자이어티 불안하죠.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그쵸. 어게인스트 무엇에 대비하여서 이득에 대비하여서. 그 이득이라는 건 뭐야 헌혈을 하면. 감소된 귤트 죄책감 이게 명사 형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어프로벌 인정이나 승인 혹은 그리고 헌혈하면 어때? 느낌이? 좋아. 이러한 것들 대비 따져보는 거죠. 만약에 그 보상이라는 게 비용을 넘어서면 너는 도울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어때야 돼? 더 커야 돼? 되죠? 익시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금. 주어가 더 큰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우리가 왜 돕냐면 우리가 사회화가 됐죠. 즉 집단 내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사회화가 됐다는 건 그렇게 하도록 뭐를 통해서? 놈스 규범을 통해서 프리스크라이브 하면 규정하다. 규정한 규범이죠. 우리가 O2는 그냥 슈드랑 동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규정한 규범을 통해 그렇게 하도록 배웠기 때문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야? 우리가 왜 도와? 이득이 돼. 두 번째 이유는? 그쵸. 그렇게 하래. 그래서 하는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사회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reciprocity 놈. 이거 기억나냐? 그쵸. 호혜성. 이거 엄청 중요해. 별표 두 개. 호혜성의 규범을 배운답니다. 호혜성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뭐 기억나 이거 지문? 쥐? 쥐들이. 어떻게? 오늘도 쥐 나왔던데? 29번에 쥐 아니었나? 몇 번에 쥐 나왔거든? 여하튼 그 무슨 버튼 누르는 거 나오잖아요. 바 같은 거. 예. 맞지? 여하튼 쥐로 실험을 하잖아. 어떻게 실험을 해? 어떠한 버튼을 누르면은 상대쪽 먹이가 나와. 내 먹이가 아니라. 뭔 말인지 해야 돼? 근데 전에 다른 쥐한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던 쥐들은 다른 쥐를 도울 가능성이 더 높대. 그러니까 호혜성이라는 건 남이 나를 도와? 나도 널 도와. 이게 호혜성이야.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렇게 써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거 맨날 나오고 3대. 뭔 말인지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게 인한고에서 기출로 어떻게 나왔냐면 선택지의 답으로 1번이었는데 어떻게 쓸까? 인한 기출 이렇게 쓸까? 인한 기출 인한 기출로 선택지 1번으로 이렇게 나왔어. 이게 호혜성의 규범이라는 게 뭐냐가 그 객관식이었거든? 사람들이 돕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 이게 답이었어, 선택지. 그러니까 나를 도운 사람을 돕는 거. 그게 호혜성이야. 되냐? 예. 제대로 쓰더라, 찬영아. 어? 애들이 보고도 못 쓰더라고요. 확인해보면 스펠링을 틀려놔. 썼어 제대로? 보면 이게 애들아 이거 이어지는 거야 문장. 예, 보이죠? 응? 예. 응? 이게 뭐냐면 기대야. 어떠한 기대냐면 우리가 야, 헬프는 여기서 명사다 지금? 도움이라는? 도움을 return 돌려줘야 한다는 기대죠. 나탐 해가 아니라 얘도 지금 명사다. 그쵸? Return help, not harm. 누구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되냐?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다시 도와주는 게 호혜성이야. 우리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있죠. 비슷한 스테이터스,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호혜성의 규범이라는 건 얘 똑같아. 아까랑 allow A to 부정사랑 똑같아. compare A to 부정사다. 우리와 상황이 똑같으면은 호혜성의 규범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주도록 만들죠. 무엇을? In favors, 호의나 선물 혹은 사회적 초대를. 얼마만큼? 우리가 받은 것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돕는 거죠. 첫 번째 이유. 돕는 게 그들에게 뭘 주기 때문이야? 이득을 주기 때문이죠. 기부 뒤로 목적어 두 개 보이죠?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한 뭐 때문이야?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이죠. 되갚도록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행한 것을. 되냐? 그래서 나돌 버들수 나왔으니까 어디 정도의 나돌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쵸? 여기 나돌리 문맥상 유추할 수 있으니까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문은 뭐 이거 요약문이겠죠. 이거 화살표 오른쪽에. 되냐? 돼요? 네. 지금 15분이거든? 25분까지 들어옵시다.